무왕이 왈 가무 산무의 풀부자는 하연이고. 무왕이 참 집요하게도 질문을 하지요. 집안에 산모하는 것이, 세 가지 소모하는 것이 없음에도 풀부자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연이고. 무슨 까닭입니까? 태공이 왈 인가의 필요 1착 2오 3치 4실 5역 6불상 7노 8천 9우 10강 자초기화요 비천 강항이니이다. 태공이 답하기를 사람의 집에서 반드시 착과 오와 치와 실과 역과 불상과 노와 천과 우와 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촉이 와요. 그 화를 자초하는 것이지. 이 초자는 불을 초자죠? 이렇게 손을 까불러 부르는 겁니다. 그래 옆에 제방변이 붙어 있는 겁니다. 손을 까부르고 입을 벌려서 아무개야라고 부르면서 손을 까부르는 게 초자입니다. 이렇게 스스로 그 화를 불러들이는 것이지. 비천 강항이니이다. 하늘이, 앙자는 재앙 앙자죠. 하늘이 재앙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. 여기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뒤에는 뭐 그런 거 행동적인 측면을 말했지만 결국에는 이 당시 무왕과 강태공의 대화할 때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주로 뭐죠? 자초기화라는 건 뭡니까? 전쟁이지요. 전쟁입니다. 스스로 땅 따먹기를 하는 전쟁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굶주리게 하고 한 것이지요.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개인적인 일로 이제 바꿔서 답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이 글을 읽으라고 해서 명심보감에 들어있는 거겠지요. 무왕이 왈 원실 문지 하노이다. 실자는 다 실자지요? 모두 다 그런 뜻이에요. 무왕이 말하기를 원컨대 그 내용을 모두 다 듣고 싶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. 그런 청이지요. 태공이 왈 양남 불교훈이 위 일착이요. 사내 아이를 기를 적에 그죠? 불교훈 그 훈, 이 훈이라는 게 뭡니까? 교훈적인 거죠.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거니까 가르치지 않는 거.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 자식 가르치지 않는 것 그거는 첫 번째의 잘못입니다. 영의 불운이 위 이오요. 영자와 해자는 이게 다 어린아이입니다. 어린아이라도 다 옳고 그름은 다 알아요. 그죠? 지가 잘못하고서 우는 거하고, 잘못 안 오고, 그 잘못하고서 생떼를 쓰는 거하고, 자기 잘못된 거는 다 알아요. 어린아이들도. 그 영의 불운.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과오예요.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. 그것도 연료전인가 어디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웃집에서 돼지를 잡았다고 하죠. 그래서 저 돼지를 왜 잡습니까? 라고 물으니까 너 먹기 위해서 잡았단다 그랬대요. 그 얼른 그 고기를 사다가 줬다는 거죠.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에 어린아이한테 속임으로써 가르치지 말아라. 아무리 어린아이란도 진짜로 이제 진실로 가르쳐라 그거예요. 그래서 우리 흔히 왜 어이 울지마 뚝 그쳐 그러면서 저기 모은다 모은다 그러죠? 그건 사실은 어려서부터 거짓을 가르치는 거지요. 그런 말이 이제 그런 게 해당돼요. 초영 신부 불행 어문이 위 삼치요. 이 치자는 어리석을 치자예요, 그죠? 예. 초영 신부. 옛날엔 신부를 맞이해 왔지요. 처음에 신부를 맞이해 오면서 불행 어문, 엄한 가르침을 주지 않는 것이 세 번째 어리석음이다 이거죠. 이게 바로 뭐죠? 우리 속된 말로 초장에 잡는다 그런 말 하나요? 처음에 길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요. 어찌 신부뿐이겠어요? 자식도 마찬가지,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, 다 그렇습니다. 그 다음 거는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. 미어 선소 위 사실입니다. 이 미자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. 미래를 부정할 수 있는 유일한 한자라고 했어요.
미어라는 건 뭡니까? 아직 말도 꺼내기 전에 그렇게 해석합니다. 아직 말하기 전에 선소, 먼저 웃는 것.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실수가 된다 이거죠. 불량 부모 위 오역이요. 다섯 번째는 오역이 있는데 불량 부모,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것. 이것은 다섯 번째의 거역함이 되더라 이거죠. 또 약이 적신이 위 불쌍이요. 이건 참 그렇지요. 밤에 일어났을 때 적신, 벌거벗은 몸. 벌거벗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. 이거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. 그죠? 그것도 또한 불쌍, 여섯 번째 상서롭지 못한 일이 되더라 이거죠. 그 다음 것도 이거 지금 딱 맞는 얘기예요. 호만타궁이 위칠로입니다. 호자는 좋아할 호자입니다. 여기서는 만자는 당길 만자고요. 다른 사람의 화를 당기기를 좋아하는 것. 이 주로 뭐죠? 남의 연장을 잘 빌려다 쓰는 거지요. 그러면 그게 그냥 잘 가면 괜찮은데 꼭 망가지거나 그랬을 때 꼭 문제가 되지요. 설사 망가지지 않더라도 주인이 쓰려고 할 때 살짝 걷는 게 뚝 부러져 버렸다. 이거 참 그래요. 그죠? 자기는 안 했다고 발뺌하기도 뭐하고. 그렇다고 또 분명 원인은 거기 있는데 그런 게 바로 타만, 호만 타궁입니다. 어디 그뿐이에요. 요즘은 또 남이 자동차를 잘 빌려 타겠지요. 그래서 애기 타마 위 팔천이요. 얘네는 말이 있었으니까 남이 집 말 타는 거 좋아하는 거. 그것 또한 여덟 번째 천한 일이 되더라 이거죠. 지금은 다른 사람 차 빌려 타는 거지요. 덥석 나도 운전할 줄 알으니까 차 내놔 해가지고 타고 가다가 사고로 나거나 뭐 그랬다면 좀 곤란하지요. 그 다음 것도 다 우리 적용되는 얘기예요. 끽타주. 끽자는 먹을 끽자예요. 다른 사람이 한턱 내는 그 술을 먹으면서 권타인입니다. 또 자기 친구들, 야 아무개야 오늘 누가 술 낸다더라? 같이 가자 하는 그것이요. 이게 뭡니까? 우리 속된 말로 빌어먹는다는 말 아세요? 얻어먹는 것을 다시 그 사람한테 빌리는, 얻어먹는 게 빌어먹는 거래요. 남이 얻어온 것을 또 얻는 것, 이중으로 얻는 것을 빌어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네요. 끽타주, 다른 사람이 내는 그 술, 남의 술을 먹으면서 권타인, 다른 사람한테 또 술을 권해요. 그것이 아홉 번째 어리석음이더라. 그 다음 것도 똑같아요. 끽타반, 다른 사람의 밥을, 남의 집 가서 밥을 더 먹으면서 명풍우, 자기 친구들을 불러들여다가 야 같이 먹자 하는 거. 그것도 또한 십강, 그것이 바로 열 번째 강이 되더라 이거죠. 그 말 다 하니 참 어때요? 무왕의 질문이 다 풀렸겠죠? 무왕의 말, 심미성제라 시언자여. 심자는 심히, 몹시 그런 뜻이고요. 미자는 아름답다, 성자는 참으로 그렇다 그렇게 해석하세요. 야, 그거 참 기가 막히게 맞기도 하구나. 이 말씀이요. 그런 말이죠. 근데 위의 말들은 거기 첫 번째 일착이라는 것도 그냥 자식을 낳아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그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.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게 맞고요. 세 번째 거는 신부 얘기하는데 이거는 각자 이해를 하세요. 신부 입장에서는 신랑을 길들일 때 처음부터 잘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. 무왕이 말 가무사모의 불부자는 하연 있고 태공이 말 인가의 필요 일착이요 삼치 사실 오역 육불상 진로 팔천 구십강하야
자초기하요 비천강앙이니이다. 무왕이 말 원실 문지하노이다. 대공이 말 양남 불교훈이 위일착이요. 영해 불훈이 위이요요. 조영신부 불행 엄훈이 위삼치요. 미여선소 위사실이요. 불량부모의 위오역이요. 야기척신이 위육불상이요. 호만타궁이 위칠로요. 애기타마 위팔천이요. 깃타주 권타이니 위구요. 깃타반 명풍우 위십강이니다. 무왕이 말 신미성제라 시연야여.